개발이 되는구나. 아니요, 와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36.4도.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손예진 씨 결혼 하겠죠? 아, 모르겠다.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뒤에 빨래 건조. 이거 괜찮게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잘 나와요? 지금 제가 옆으로 했는데. 아, 레디 양말 쓰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채널A 봤어요? 아, 채널A 나왔구나. 온도 측정해야지. 빨래가 보이는구나. 청양도 자주 갑니다. 아, 고기 아파요. 아,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제가 뭐, 이, 거치대 거죠? 이걸 샀는데, 안 되겠다. 이렇게. 이걸 샀는데, 이거 어떻게 옆으로 돌리지? 이렇게도 돌릴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모르겠다. 실패. 그래서, 그러면 높이를 낮춰야 돼. 추운데 다들 괜찮으세요? 너무 추워서. 그랬구나. 저는 미팅 좀 여러 개 하고, 오늘 집에 이제 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저도 지금 내복 하나 안에 입고 있어요. 살 붙었어요. 살 붙었어요, 요즘에. 음향 키웠는데 안 들려요? 어디가 더워? 철우, 김철우. 소리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린다. 소리가 안 들린다. 왜 안 들리지? 나는 잘 들리지. 핸드폰 끼고 가로로 돌려. 아, 캘리포니아라 눈이 그립다. 잠시만요. TV 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다. 선효, 리선효, 이선효, 이선효. 이제 들려요? 이제 들려? 아, 오케이. 들려서 다행. 제가 이제 곧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아, 내려놓으면 잘 안 들려? 아, 세워둬서 아래 마이크. 아, 이게 마이크가 이 밑에 있어서 그런가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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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루키 안녕. 핸드폰 세웠죠. 잘 세웠는데. 아, 잘 들려요? 이제? 아, 이게 밑에, 아, 휴지가 막고 있었구나, 소리를. 토요일 저녁 여러분들 뭐 하세요? 저는 이제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를 그전에는 그냥 먹는 거? 뭐, 식당? 뭐 이런 거 소개하는 걸 그냥 편하게 했었는데, 홈트 하려고. 오, 홈트! 홈트 하려고. 홈트. 진짜 재밌는 컨셉으로. 아이고, 왼쪽 팔 저리다. 이게 아이폰으로 바꾸니까 조금 낯설어요. 뭐가 이거죠. 어떤 유튜브냐고? 홈트 하는 건데, 저만의 아주 재밌는 컨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주변에 있는 멋진 트레이너 동생들하고 같이 뭔가 재밌는 걸
꾸며보고 있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을 거예요. 설거지 끝났어요. 아, 지영이가 그랬군. 자,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리고 젊은 친구들은 요즘에 뭐 하면서 신나게 놀아요? 요즘 트렌드가 뭔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트렌드가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트렌드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홈트는 이제 제가 내보이고 할게요. 김대희 개그맨이, 개그맨 김대희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 또 여러분들이 뭘 또 좋아하는지 저도 또 알아봐야 되니까 에어로빅 집에서 에어로빅 해야 될까봐. 알았어요, 에어로빅 해야 되겠다. 샘킴은 뭐야? 어리지도 않고 젊지도 않고 마녀사냥을 아직도? 대박. 아, 고마워. 쭈니구나, 쭈나. 형 집에서 홈트하는 거 할 건데 너무 웃길 것 같아. 내 지금 머릿속으로 다 생각했거든. 아, 틱톡! 오케이, 틱톡. 저도 틱톡을 조만간 재밌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아까 사실 좀 틱톡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거든요. 국방, 오케이. 국방. 아, 홍라면 고마워요. Hi, how are you? It's too cold here in Korea. 홈트 기구 공구. 아, 그럴까요? 알겠어요. 이렇게 저부터 몸 좀 만들어 보고요. 이제 손예진 씨 결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빈이 아닌 관계로. 네, 현빈 우리 태평이가 결정을 잘 하겠죠. 예. 집 구경요? 뭐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아직. 저 지금 뭐 나 혼자 산다 저거 보고 있어요. 제 방송. 따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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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땅 땅땅땅 빨래. 빨래랑 여기 보면 선인장 있어요. 선인장 짜라짜잔 짜잔. 자, 한강이 보이는데 동호대교가 보이죠. 저쪽에. 그냥 이렇게 우리 집이에요. 빨래가 아직 많구나. 자, 이 김. 홍마담샵에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김이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발뮤다, 발뮤다에서, 이거 펜인데, 제가 한번 써봐야 돼요. 써보고. 마침 설거지를 잘 했군. 마침 설거지가 잘 돼 있어요. 빵 사다 먹었어. 좀 아까. 빵 사다 먹고, 얘는 아까 팬케이크 같은 거. 점심을 팬케이크. 그냥저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사실 이게 방석이야. 따뜻한 방석. 팬케이크요? 그냥 마트에서 팬케이크 사다가 프라이팬에다 기름을 칠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약불에. 이사했는데 원래 냉장고도 공개해달라고요? 별걸이다. 뭐 이렇게 자꾸 뭘 공개해달라고 시켜. 왜 이렇게 시켜. 시경이? 아, 시경이 가끔 보긴 하는데 냉장고에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너무 지저분하지 않아요? 짜라라라라. 지저분해요. 일단 수박. 예. 네. 수박, 수박. 다 잘라놓고. 해놓고 있고. 이거 된장인데 되게 맛있는. 김수미 선생님이 주신 된장. 완전 맛있어. 이거는 경옥고라고, 여러분, 이게 지리산에. 잠시만요. 자치지? 경옥고라고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거 선물해주셔서 먹고 있어요. 우리 간장게장. 짜라라. 간장게장. 이게 꼬막장인데, 얘도 너무 맛있어. 경동시장에서 파는 거거든요. 꼬막장. 네. 뭐 이러고 있어요. 먹다 남은 통닭. 배달 통닭. 맛없었어. 왜 그러지? 여러 가지 그냥 있습니다. 냉장고 정리해야 되는데. 와서 정리해 줄 사람. 제가 술을 잘 못하는데요. 이 술 먹고 싶은 사람 얘기하세요. 이 술 먹고 싶은 사람. 이거 하수오 있잖아요. 하수오. 하수오로 술 담은 경북에 있는 동생이, 경남에 있는 동생이 보내준 건데, 제가 술을 잘 못해가지고. 술을 잘 못해. 술 한 잔 먹으면 얼굴 빨개집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들리나? 소리 들려요? 뱀 아니에요. 하수오라고 그 이렇게 뿌리인데 굉장히, 맞아, 죽순인가? 하수오 아니었어? 죽순이요? 나 하수오라고 얘기 들었는데 죽순인가? 아무튼 집에 있는 작품이요? 아, 집에 있는 작품이라. 집에 있는 작품? 지금 뭐 대충 보여드렸는데 별로 안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약술이에요. 오늘 점심은 그냥 샌드위치하고 팬케이크하고 커피하고 뭐 그 정도. 블랙잭 보이. 오, 버킷리스트에요. 시력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 안 보여, 안 보여. 시력이 안 좋아. 아, 신박한 정리 보셨구나. 감사합니다. 유지하느라고 힘들어요. 뭐 또 좀 더. 과거에 상처가 생기면 어떡하냐고요?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 없죠. 다. 감사합니다. 다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이야기하기 힘든 상처가 있죠. 저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상처에, 상처 굴레, 상처 굴레에 이렇게 묻혀있으면 안 돼요. 빨리 떨쳐내고 일어나야지. 아, 제가 얼굴이 좀 밝아졌죠? 아, 금연했습니다. 올해 지금 일주일째 금연했습니다. 간장게장이요? 저희 홍마담샵, 네이버에 홍마담샵 보면 이말랑 간장게장 저희가 팔고 있거든요. 그거 스피커를 맡고 있다고? 그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이말랑. 이말랑. 할머니 이름이 이말랑 할머니야. 아, 여성시대 잘 듣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낮에 이태원 상인 분들 기자회견하고, 그래서 저도 같이 가서 좀 힘 좀 실어드렸어요. 지금 엄청 뭐가 땡깁니다. 담배를 한, 제가 커밍아웃 했을 때가 30살인데 그때부터 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20년 넘게 폈는데,
담배를 끊으니까 막 이렇게 귤 같은 거 계속 먹어야 되고 카라멜도 먹고 뭐가 되게 많이 땡겨요. 땡겨서 좀 살짝 살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살이. 아, 남편분 다시 담배 펴요? 맞아, 요즘은 담배 펴야 될 정도로 여러 가지로 힘들지. 진짜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 텐데. Hello from England. Wow. Safe. Stay safe. 금연해야 되는데 좀 노하우가 있는 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운동해야죠. 깜상님. 운동해야죠. 제가, 요즘 헬스클럽 문 닫고 영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저는 이제 홈트를 월요일부터 제 트레이너 동생들하고 홈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재밌는. 뭐 단거 땡길 때마다 양치자라고 그것도 방법 있다. 남편 육류 끊고 다시 핀지 1년 됐어. 와우, 대박. 요즘 힘들어요. 1년 내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이해합니다. 담배 대신에 욕구 채울 만한, 오케이. 방송해주세요. 그럴게요. 홈트 해드릴게요. 되게 재밌게 할게요. 섹시하게 해야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막 웃으면 여기 주름 있고. 나이가 51살인데. 은단이요? 아, 홈트 생방으로 같이 하자고? 아, 좀 야해서 안 될 텐데. 후회하지 않고 20살, 20살 보내는 뽀아송? 홈트, 지영님, 홈트, 월요일 날 처음 한번 해보려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해봤는데 홈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홈트 영상 하시는, 유튜브 하시는 분들, 피부 관리 안 하고 있어요. 피부 관리실 있는 분 있으면 관리 좀 해주세요. 관리를 못 가고 있어. 바빠가지고. 되게 그냥 일 아니면 집 막 이러니까. 낮 12시부터 홈트 한번 해보려고. 동생이 그때 좀 온다고 그래서. 예. 청양 갔다 왔어요? 와. 청양 너무 좋아. 금연하고 홈트하고 몸도 만들어야 되지. 브리즈번에서 마스크 쓴 거 필수로 된 지 하루 됐어요. 거기 확진자 한 사람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다 락다운 시켰죠. 와, 그렇게 해야지 이게 좀 관리가 되는데. 그쵸? 잠깐이라도. 화장품 보내주세요. 저 화장품 좋아합니다. 화장품 거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송지랄님 맞습니다. 돈으로 관리해야 돼요. 돈으로 얼굴을. 화장품 같은 거 저 되게 잘 좋아해가지고 화장품물을 좀 관리하는 편이에요. 홈트 월요일부터 오늘은 치맥하세요. 괜찮습니다. 도자기 크림. 오, 대박. 국내선 승무원. 아, 요즘 힘드시지. 맞아, 승무원. 어디로 보내면 되냐고요? 저한테 DM 하나만 보내주실래요? 제가 집 주소 찍어드릴게요. DM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가 도자기 화장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팩하는 중이에요. 우리 레드 형 사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40대부터 빨리 관리하셔야 돼요. 저 50이에요. 지금 51. 태호? 권태호인가? 태호 안녕. 규태 안녕. 아이쿠야. 기운 내십시오. 팩도 하죠. 팩도 하는데, 예. 없어서 못하죠, 팩이. 아, 레디양 아직 못 받았어요? 제주도에 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네, 택배가 살짝 늦어진다고 합니다. 예. 네.
태호? 김태호? 내가 아 권태호가 아니라 김태호구나. 아 걔가 목소리 듣고 잠들었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뭐지? 뻐드렁니가 아니라 여기 이가 약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나가 약간 안으로. 박치기를 해달라고? 박치기? 어디에 박치기를 해? 저 얼죽 아니고 전 죽어도 뜨거운 커피예요. 딸기랑 사과만 먹고 있다고? 엄마랑 갑이야? 대박. Hi, Thai fans. Thai fans. Hi. 사와디카. 그래요, 관리는 20대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들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있어. 선준이, 민규, 경수, 안녕. 네, 게임 너무 많이 하지 마요. 게임만 하다가는, 인생이 재미없어져. 우리 규태 이제 방학이구나, 규태가. 아, 규태야. 날씨 조금 풀리면 삼촌이랑 여기 한강에 달리기 하자.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리기라든가. 의정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의정이 보고 있습니다. 술 먹을 때 아주 좋았던 거. 술을 잘 안 먹어가지고. 근데 술은,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제가 비염이 좀 있어서. 제가 충농증 수술한 게 있어가지고. 항상 그래요. 코? 안 다쳤어요. 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어서. 아, 국화, 뭐라고? 국화향기 이름도 국화향기. 이제 저녁이 왔어요. 음식 시킨 거가 와서. 아, 운동기구가 없어요. 아직은. 매트밖에 없어요, 매트. 네. 동생이 밥을 싸들고 왔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네, 수민의 반차 2월달에 새로 방송해요. 네, 한 달만 잠깐 브레이크하고 2월달 첫 주인가? 그때 바로 아, 우리 동생이 저녁 사왔어요. 밥 먹으려고. 여러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또 종종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십시오.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러겠습니다. 저하고 뭐 재밌는 아이디어 소통하는 거 좋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 저 오삼불고기 사왔어요. 저녁을 오삼불고기하고 생선 구이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 여기 옥수동 사는데 옥수동에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부부요리단이라고. 네, 거기서 사왔습니다. 바이바이. 토요일 주말 잘 보내세요. 규태 안녕. 바이바이. 식사 맛있게 하세요. 바이바이.